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는 건 우주에 관한 새로운 수수께끼나 뉴스, 에피소드를 전달할 시간이 왔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천문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주가 어떻게 일반적인 펄사를 반물질의 꼬리가 있는 혜성으로 바꿨는지에 대한 경위나 복잡한 항성계에서 행성이 탄생하는 구조 등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은 어떻게 태어날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가스나 먼지, 그리고 미행성이라는 미세한 우주의 돌멩이로 이루어진 구름에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다른 항성계의 행성 형성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모델에서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항성이 하나밖에 없는 항성계에서의 행성 형성뿐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중쌍성, 삼중쌍성, 심지어 사중쌍성이나 오중쌍성인 항성계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항성계에서 행성은 항성 간의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적어도 이중쌍성계나 삼중쌍성계에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외계 행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근까지 여러 개의 항성을 가진 항성계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해설한 명확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천문학자들이 조사한 것은 SVS13이라는 항성계입니다. 이는 형성 단계에 있는 매우 젊은 항성계로 지구와는 대략 97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아주 젊은 항성이 두 개 있으며 각각 원시행성계 원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바깥쪽에는 또 하나 좀 더 큰 사이즈의 원반이 있고 두 개의 항성을 한꺼번에 감싸고 있습니다. SVS13 항성계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항성계라면 한쪽 항성 주위만 도는 행성뿐만 아니라 한 번에 양쪽 항성을 도는 행성을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항성계는 매우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바로 그 최초의 형성에 관한 모델이 제시된 것입니다. 항성으로 판명된 행성.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에 이르는 방대한 수의 외계 행성을 알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 화학 조성, 크기, 질량, 기후 조건 등 모든 파라미터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이런 외계 행성 중에는 사실 겉모습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로노미컬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적어도 3개의 외계 행성이 실제로는 소형 항성이며 더 큰 항성 주위를 행성처럼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천체는 바로 케플러 854b, 케플러 840b, 케플러 699b입니다. 이 세 개는 모두 매우 큰 질량으로 목성보다 훨씬 거대한 천체입니다. 어쩌면 이들 천체는 소형 적색 외성이거나 거대 가스 행성과 완전한 항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갈색 외성으로 불리는 천체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행성 케플러 747b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은 목성의 2배 이상의 직경을 가진 모든 외계 행성을 미리 항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크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성과 항성의 부분은 핵 내에서 열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천체의 크기가 아니라 질량으로 결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질량 천체는 스스로의 중력으로 인해 수축한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 즉 목성의 10배의 질량을 갖지만 크기는 목성의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천체의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게 보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크기가 목성의 2배에서 3배 이상인 천체는 매우 희박한 천체이거나 또는 항성으로 간주하기에 적합한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혜성.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323P 소호라고 명명된 혜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형적인 단주기 혜성으로 보이는 이 천체는 혜성 특유의 가늘고 긴 궤도를 그리고 있었으며 원일점에서는 태양에서 약 5AU 정도까지 멀어지고 근일점에서는 0.05AU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건 역시 독특한 천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천체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이 천체의 코어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커다란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천체는 곧 우주 공간에 먼지 구름만 남기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의 기준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혜성은 단명합니다. 태양에 접근할 때마다 상당한 물질을 잃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혜성의 마지막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 다음으로 이 323P 소호가 태양에 접근할 때에는 혜성의 죽음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혜성과 태양은 향후 수천 년 사이에 거의 100%의 확률로 충돌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9행성은 실재한다? 해왕성 궤도 밖에 대형 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천문학의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런 행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찬반 양론 입장에 따라 많은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일 그런 행성이 있다면 질량은 지구의 5배에서 10배일 것이고 태양과는 400에서 800AU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칠레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실제로 그런 전체를 탐색했습니다. 이미 남쪽 하늘의 87%가량의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가 모든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해왕성 궤도 밖에 대형 행성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성이 존재한다는 설과 관련해 이는 치명적인 수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 하늘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반물질을 방출하는 죽은 별. 지구에서 100조자리 방향으로 1600광년 거리에 자리한 펄사 PSR J2030-4415. 이 천체가 처음으로 전문가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반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꼬리가 이 천체에서 뻗어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꼬리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 놀라운 꼬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꼬리를 육안으로 보면 지구에서 아주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이토록 풍성한 꼬리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펄사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항해하는 배가 뱃머리 전방에 파도를 일으키듯이 과거의 펄사는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전방에 충격파를 내보내면서 우주를 고속으로 비행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이 펄사는 자신이 발생시킨 충격파를 점차 따라잡았습니다. 그 결과 펄사의 자기장과 성관 공간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자력선의 노즐이 형성되었고 거기서 성관 공간으로 양전자가 누출된 것입니다. 이 입자가 광속의 3분의 1 속도로 운동하면서 전문가들이 관측한 밝은 X선이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